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식당에 모였다. 엠이 말한 메인 미션과 서브 미션이 무엇일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터였다. 주무셨습니까? 아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 오늘은 뭘로?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때우자. 맞아요. 어제 저녁도 혼자 만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형. 그래, 무슨 일을 사사하려 그래. 앉아, 앉아. 누가 보면 여기 종업원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아, 어제 대충 보니까 매점에 먹을 것도 많던데? 다들 뭐 먹을래? 내가 갖고 올게.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우리는 그대로 앉아 오전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저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끝말잇기나 할까요? 뭐? 끝말잇기? 제정신이야? 아, 무슨 이런 상황을 끝말잇기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아, 역시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침내 스마트노트에 내장된 시계가 정확히 오전 10시를 가리켰을 때 기다렸다는 듯 안내방송이 들렸다. 오전 10시가 되었으니 첫 번째 메인 미션과 서브미션을 날리겠다. 메인 미션은 지금부터 오후 11시 전까지 모든 참가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고, 서브미션은 다같이 헬스장의 런닝머신으로 1km를 달리는 것이다. 서브미션의 시작은 전원이 런닝머신 위에 올라왔을 시점부터 측정되며, 이후 1km를 완주하지 않고 도중에 런닝머신에서 내려가면 중도폭으로 감소하고 못 달린 거리만큼 남은 거리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다같이 700m를 달리다가 한 사람이 중도 포기하면 남은 사람들은 중도 포기한 이의 몫인 300m를 추가로 더 달려야 하는 거다. 그렇게 3명 이상이 완주하면 성공이다. 잠깐만, 방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메인 미션이 뭐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건 말도 안 돼! 아무것도 먹지 말라니! 그런 법이 어딨어! 하긴, 서브 미션까지 수행하려면 많이 빡치긴 하지. 에이, 그래도 물은 실컷 마시게 해주겠죠. 성에 안 차겠지만 오늘은 좀 참고 물로 배를 채우는 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에는 물도 포함된다. 뭐, 그래도 서브 미션이 있으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도록 하지. 1.2리터의 물까지는 허락해주겠다. 11명이서 나눠 마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아이씨, 듣자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1.2리터의 물을 11명이서 나눠 마시라고? 그것도 1km를 달린 다음에? 지금 장난해? 정 불만이면 미션 수행을 아예 안 하면 그만이다. 마피아가 살인을 하게 하겠지만 못 죽이는 상황이 있게 할 테니 잘만 넘기면 다음날 나까지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지. 물론 투표 때 한 명은 무조건 죽어야 하겠지만. 이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상관없다. 난 너희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어디 잘들 해봐라. 그래, 이 변태 새끼야. 어디 너 좋을 대로 흘러가게 두나 보자고. 나 역시 입술을 꽉 물었다. 물론 미션이 쉬울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특히 성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아마 그 때문에 미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내분이 일어날 테고 협력은커녕 서로 배신하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다. 그리고 이건 분명 M 녀석이 기대하는 상황이다. 좋아. 일단 물병 챙기고 헬스장으로 가자. 1km나 달려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게 낫겠지. 그 후에 각자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하고.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성만의 넉나간 중얼거림을 뒤로하며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중얼거림은 헬스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헬스장은 말이 헬스장이지 11대의 러닝머신을 제외하면 한쪽 구석에 요가 매트가 쌓여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이 서브미션을 위해 급조한 장소 같았다. 물론 러닝머신 자체는 새것 같았지만
여타 생활시설의 질과 비교하면 이질적일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 어제는 감시카메라와 창문에만 집중하느라 차마 이러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혹시 이곳은 원래 다른 용도로 쓰인 게 아닐까? 이건 시간되면 다른 이들과 따로 논의를 해봐야겠다. 어쩌면 이 게임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좋아. 일단 각자 몸부터 풀자. 달리다가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운동은 필수야. 아... 성만 오빠, 미래 언니,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그러자 스트레칭을 하던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내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서 100m만 달려도 숨이 차는데 1km는... 그래서 어쩌라고? 니 몫까지 달려주라고? 네가 안 하면 시작부터 2km를 달려야 하는데? 너 존나 이기적인 건 아니야? 말이 좀 심하잖아! 나도 알고 있다고! 내가 이기적이란 것쯤은! 근데 어떻게 진짜 1km는 못 달리겠는데! 야, 완주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달려서 거리를 최소한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냐?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대가리가 그거밖에 안 돌아가는 거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그만하고 스트레칭이나 해! 은하 말 틀린 거 하나 없으니까. 씨... 미래의 시선이 세환에게로 향했다.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간절한 눈빛에 세환은 한숨을 쉬었다. 보아하니 거리 제한은 있어도 속도 제한은 없던 것 같은데 러닝머신 속도를 걷는 정도로 맞추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듣고 보니 그러네. 당연히 달려야 할 줄 알았는데 걸어도 되긴 하겠구나. 조금 안심했다. 나 역시 1km를 달리는 데엔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게 된다면 뭐... 알겠어요. 스트레칭 끝난 사람은 러닝머신 자리 잡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속도 조정을 하도록 해. 아직 올라가지 말고. 말을 마친 수혁은 이미 본인의 자리를 잡고 속도 조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다. 은하와 세환, 미정, 유철이 뒤를 이었다. 나도 자리를 잡아볼까? 힐끗 예림을 바라봤다.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녀의 옆자리로 잡고 싶다. 예림이 오른편 끝자리로 이동하자 난 자연스레 그녀를 따라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아, 역시 그녀의 옆자리로 잡는 건 잘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지칠 때 옆에서 격려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꾸준히 호감을 쌓아가다가 게임이 끝나면 고백을 하는 거다. 아, 결혼은 언제 하지? 애는 몇 명을 낳을까? 외동은 심심할 테니 역시 둘은 나아야... 저기, 미안해. 역시 난 안 되겠어. 아니, 형... 왜 그래 정말? 형이 빠지면 처음부터 2km라니까? 아예 안 달리는 것보다 조금만 달리는 게 피해를 덜 주는 거야. 하지만 지금 몸을 움직이면 분명 저녁 때까지 못 버틸 거야. 서브미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메인 미션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 때문에 미션 실패하면 어떡해. 나한텐 이게 최선이라고. 성만이 형. 현식은 몸을 돌려 우리의 눈치를 봤다. 어쩌지? 그냥 하지 말라고 할까? 솔직히 걸을 수 있다면야 2km가 돼도 상관은 없긴 한데... 너 그러면 물도 안 마실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서브미션을 위해 제공된 거니까. 뭐야? 설마 고민하는 거야? 아니 고민할 게 없어서 이걸 고민한다고? 안 달릴 거면 당연히 물도 안 마셔야지! 저기... 그래도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서브미션 때문에 제공됐다고 해도 꼭 서브미션에 참여한 사람만 마시라는 법도 없고... 뭐? 하, 참나, 가지가지 한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 배로 고생해야 되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 물 마실 거면 와서 달리고 안 마실 거면 꺼져. 피해는 지랄. 네가 이러는 게 더 피해야, 병신아. 에이...
성만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비적비적 러닝머신 위로 올랐다. 힘들더라도 물 한 모금은 마셔야 한다. 뭐 이건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참 대단하다, 저 형은. 저는 러닝머신에 올라간 게 확인되었으니 서브미션을 시작하겠다. 러닝머신에 남은 거리는 중도 포기자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늘어난다. 거리 꼼수는 불가능하다는 건가? 기대도 안 했지만 저렇게 못 박아 말하다니. 힘내요, 도준 오빠. 꼭 같이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서브미션이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무난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속도를 늦춘 상태로 느릿하게 걸어도 별다른 제지를 하진 않았다. 서브미션이라 그런지 그렇게 빡센 것 같진 않은 듯하다. 뭐 이대로라면 손쉽게 완주도 가능하겠는데? 뭐야. 누구인지 대충 예상이 가긴 했다. 하지만 다들 별다른 말이 없어 나 역시 입을 다물었다.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무리야. 결국 성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남은 거리가 800m 남짓에서 1.5km로 늘어났다. 아, 씨발, 뭐야 진짜, 장난하냐? 그렇지만 너무 힘든 걸 어떻게... 아니, 속도를 얼마로 맞췄길래 벌써 힘들다고... 하? 씨발, 속도 이건 뭐냐? 너 일부러 그랬냐? 그게... 속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속도 조정이야 러닝머신을 처음 이용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아까는 입꾹 다물고 뭐 했냐? 열받네 진짜. 아니다, 참자. 700m 더 걷는다고 엄청 지치거나 하진 않을 테니. 아직은 괜찮다. 어? 아직은. 저기, 나 물 좀 마셔도 될까? 네 숨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개빡치니까 빨리 처먹고 여기서 꺼져. 아니, 아직 마시지 말고 그냥 쉬고 있어. 물은 서브미션이 끝나면 다 같이 나눠 마실 거야. 뭐? 그럼 다 끝날 때까지 물도 못 마셔? 형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물은 11명이서 공평하게 나눠 마셔야 하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아니, 그래도... 그냥 맛있게 두지? 애초에 11명이서 1.2리터짜리 물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건데? 뭐, 비커라도 가져와서 하나하나 눈금으로 양을 재기라도 하게? 그럼 넌 네 몫의 물이 터무니없이 적어져도 상관없어? 응, 만약 저 새끼 때문에 내 몫의 물이 없어진다면 난 바로 메인 미션 포기하고 저 새끼 투표로 죽일 거야. 그럼 오늘 밤에 마피아가 널 죽일 수도 있는데도? 죽일 테면 죽이라지. 난 딱히 상관없어. 꼬라지를 보아하니 게임을 클리해서 이곳을 나가는 것보다 죽어서 나가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겠네. 전 그렇다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수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만은 허겁지겁 물병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다. 급하게 뚜껑을 따고 입에 대려는 순간, 형! 잠깐 기다려! 입 대지 마! 현식이 재빠르게 러닝머신에서 튀어나왔다.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2.3km?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어? 됐고, 이거 놔봐. 11시서 나눠 먹을 건데 그렇게 입대고 마시면 어떡해? 아니, 난 입고 잡고 마시려고 했어. 그 더러운 손을 입구를 잡고 마신다고? 그건 더 안 돼! 뭐? 그리고 현식은 물병을 잡으려다 성만의 팔과 스쳤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성만이 물병을 꽉 잡고 있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물병을 엎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씨! 그 축축한 팔이 닿을 뻔했잖아!
형이야말로 제대로 땀도 안 닦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너는 대체... 됐고! 내가 먼저 마실 거야. 그 이후에 입대고 마시든 입구를 잡고 마시든 형 마음대로 해. 알았으면 이리 내놔. 어. 현식은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더니 성만의 손이 닿은 부분을 열심히 닦아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입구를 기울여 한 모금 두 모금 물을 마셨다.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직 자각을 못하는 모양이다. 짜증나서 못해먹겠네. 안 해, 씨발!